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도 조금 다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정확히 믿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확히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겠죠. 그죠?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절대로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얼굴이 광채가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 됐을 정도.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난 사람의 얼굴도 보기가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 금요일이죠. 지난번 금요일 바로 여기서 그 지라니 케냐 지라니 합창단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라니 합창단 아이들 말고 처음에 공연을 왔던 아이들 10년 전에 이제는 대학생들이 되고 또 이제는 대학원생이 되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 같이 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같이 왔습니다. 10주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또 공연 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랬던 결과가 어떤 건지를 그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니까 와서 감사의 인사도 하려고 왔어요. 참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헌금하고 또 후원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이제 케냐에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이라고들 합니다. 나이로비 대학에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생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처음에 케냐에 문화선교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우리 한국 교회들 또 각지를 다니면서 합창 공연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후원을 이렇게 해주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발굴해주고 그래서 케냐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선교를 하겠다고 할 때는 좀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고비도 한번 거쳤지만 10년을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결실을 보고 케냐의 그 대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술종합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이제 다 지어져서 곧 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보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전혀 안 보여요. 지금도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하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정도로 이제는 그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십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회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오신 것 성령께서 이렇게 끌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뜨겁게 서로 기도하는 일 이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분이 나와서 오늘도 전도 병원 전도 갔던 간증을 조준은 형제가 간증을 해줬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성령의 나타나심은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이 이런 형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그게 나중에 강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 성령께서 강과 같이 역사하시는 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성령이 강과 같이 흘러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수영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물에 이렇게 떠서 수영하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도 어디까지 들어가죠? 발바닥이 이렇게 땅에 느껴질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발바닥이 땅에 이렇게 닿는 것이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물은 이제 목에 차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은 발바닥이 땅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물을 헤엄치면서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느낌일까? 꼭 그와 같아요. 영적으로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헤엄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계속 땅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혜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이건 도무지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가능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자기가 해석이 되는 범위 자기가 확인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헤엄치는 은혜예요.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은혜. 황홀할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의 바다에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 같은 이런 형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모르세요? 여기 와 계신 것도 보고 모르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극장인 줄 알고 오셨어요?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새 부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옷을 조각을 내어서 헌 옷에다가 기어 입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새 옷도 다 버리게 되고 그 헌 옷도 결국은 기어 놓은 그 헌 옷도 결국은 뜯어지게 된다. 두 옷 다 망치는 거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 없다. 새 포도주는 이제 계속 발효가 일어나게 돼서 부풀게 되는데 이 신축성이 없는 아주 굳어버린 옛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죠. 그럼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다 상하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새 부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여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부대가 아니고 헌 가죽 부대라면 그러면 터져버려요.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충격도 받고 그 황홀한 느낌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달라질 것 같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옛날 생활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만 내가 달려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그런 은혜의 체험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성령 체험을 했었을 때 어떤 기억으로만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면 다시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보기도 별로 싫고 그리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도 많아지고 내가 성령 체험했을 때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나 그렇게 참 탄식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체험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안에 오시는 새 포도주의 역사가 귀한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계속 유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내게 임했지만 내가 변화된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신축성 있게 반응한 이건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자로 내 삶이 바뀌면 그럼 정말 황홀하죠. 근데 내 삶은 안 바뀌었어요. 주님이 기도를 시켜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내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은혜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오셨을 때 그때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손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에요. 말만 주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내 기분, 내 생각 다 있긴 하지만 주님이 내 기분도 결정하세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이 결정이 된 사람은 새 부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라, 더 화가 나요. 이거 완전히 예부대죠. 네. 기쁠 일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거의 반항 수준으로 나가는 분들.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헌 가죽부대예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 주님이 오셨지만 더 이상 이제 주님이 감동 안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토달고 못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냥 와 계신 것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의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주님께 완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과 동행은 안 돼요. 은혜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를 마련하려면 헌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사면 되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헌 부대를 그냥 새 부대로 만드는 작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물에 뭐 며칠을 이렇게 불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겉 가죽을 올리브 기름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바르면서 굳어진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뭐 이렇게 주석책을 보니까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옛 헌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처럼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꼭 지금 우리를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기에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을 새 가죽 부대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헌 가죽 부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조차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거의 완벽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나 위에, 하나님 나 위에 독생자 보내셨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뭐가 부족해요? 이 복음에 뭐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늘 잘 듣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특징이 뭐죠?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 많아요. 계속 믿는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고 있는 겁니다. 헌 가죽부대의 핵심은요, 죽지 않은 자아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초점은 이제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과 내가 있어요. 누가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음도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 맞아요. 그건 뭐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세요. 이 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이제는 주님,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왕이 되세요. 이제는 내게는 왕이 계세요. 내 유익하던 거, 좋아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을까, 잘 될까, 이제 나 그거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제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새 부대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진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요 뚜렷하게 이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믿음도 자기 중심으로 가져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삶을 꾸준히 일기까지 매일 써보자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기도, 우리처럼 기도가 아주 뭐 너무너무 중요한 전통이죠. 유대인 전통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와 우리 한국 교인들의 기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 있죠?
하여튼 그분 앞에 가면 말 한마디를 붙이지를 못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아, 말 좀 해봐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말씀하시지요. 제가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은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도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이 점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어떤 신은 거의 도깨비 수준이에요. 아주 친근해요. 네. 부담이 없어요. 뭐, 부뚜막에도 있고, 찬장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은요,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시집 장가 보내주세요, 뭐, 몸 고쳐주세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렵다는 느낌을 잘 안 갖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모든 걸 뒤바꾸세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나는 어떻게 되죠?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알고 계세요.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출신도 뭐 변변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라는 말은 주님께 완벽하게 순종이 되는, 주님께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인 것.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다 맡기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식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원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옛 가죽 부대를 그냥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은혜는 다 터져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 부대인지 헌 가죽 부대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말해줍니다. 나는 안 죽었어. 그 헌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성질도 보통 아니고 오늘도 오기 전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내 안에 생명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지만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장례식은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고. 그분은 새 부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 신학교 동기들, 입학 동기들이 한번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제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미국에서 온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참을 이렇게 듣다가,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간증도 하고 뭐 나누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여기서는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급해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그런데 너무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미국은 훨씬 더 은혜가 많은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과감하게 미국 유학의 길을 택해서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에 우연히 오셔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미국을 갔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왜 내가 벌써 성경 안에 이미 놀라운 복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미국까지 갔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빨리 옛 가족 부대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 부대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수련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예요. 북한이나 또는 중동, 뭐 인도 이런 나라 가면 예수를 믿으면 그럼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가족도 새 가족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이제는 일도 완전히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찾아야 되는 거고, 어쩌면은 정말 먹고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을 헤매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각오해야 돼요. 북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한국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지거나 먹고 살기가 당장 어려워지거나 순교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겠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중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중동에서, 북한에서, 저 인도에서 예수 믿은 것과 여러분은 똑같은 결단을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다 버림받아도,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도 각오돼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일, 다음 주 월요일 그냥 직장 그냥 출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그냥 가족 그대로 가정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왕이세요. 나는 이제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외형적으로 핍박을 안 해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고 중동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부대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분명히 하고 이미 죽었다고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일. 팀 한셀이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그 책 속에서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믿음이 좋았던 친구였었어요.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도 아주 믿음은 괜찮았던 사람. 그런데 이제 만났더니 너무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건 알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건 당신이 그전에도 알고 있었잖아요. 물론 맞아요. 제가 그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로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되면 며칠 동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로마서를 읽고 비로소 그 진리에 눈이 뜨였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 나는 뭘 택하면 결국은 죄를 택하게 되는 존재.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육신의 죄성은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속 살지요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게 하나 내게 있어서 그전과는 달라진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이 그런 난데 나는 하는 게 죄밖에 없어. 생각도 죄밖에 없어. 그런 난데 내가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건 성령께서 하시네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라.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면서 난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내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뜨여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아마 좌절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가 많을까 생각하는 것도 죄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끄럽게 살았고. 여러분 초점을 자꾸 여러분 자신의 죄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오죽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근데 우리에게선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러 왔을까? 어떻게 나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안 버리고 있지? 왜 내 안에도 이렇게 뭔가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까? 여러분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결론을 내리셔.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한 어떤 결단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것이 새 부대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일이 너무 심각하고 많은데 내가 죽었다는 고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너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나 또는 뭐 재정 문제나 사업 문제나, 그건 당장 눈앞에 큰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작아 보여도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해결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는 것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실제로 이제는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갈급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한 1,500명가량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이 오직 이 새 부대가 준비되어지는 것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고 나가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평신도 강사가 될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교회가, 갈급한 교회가 있어요. 증인을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 가서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게 불씨가 되어서 그곳에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도 또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이건 정말 황홀한 꿈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제는 문제 해결의 진짜 해결의 열쇠를 제가 붙잡기 원합니다. 이 옛 가죽부대, 굳어있는 가죽부대를 가지고 계속 주님 오시기만 원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만 바라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다가도 금방 터져버리고 금방 터져버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은 내 왕이시고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움직이고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나를 위한 목적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어. 주님, 제가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지금 내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옛 가죽부대를 버리게 하시고 새 가죽부대를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내게 희망이 없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분명한 결단을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